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흥입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뿔소라를 많이 드시잖아요. 뿔소라 회를 특히 많이 드시는데 뿔소라 회를 드실 때 꼭 제거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뿔소라를 찌거나 구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뿔소라를 깨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내장,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껍데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있는 게 치맛살 보이시죠? 이게 치맛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회로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자, 이쪽에 입이랑 식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가 뿔소라를 일일이 망치로 깨서 이거를 횟감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뿔소라 했을 때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바로 따는데요. 반면에 얘가 이렇게 입을 완전히 닫고 있으면 바로 따기가 힘듭니다. 이런 애들은 딸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바로 쑥 눌러서 바로 이렇게 따드립니다. 따줍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딱 나오고 안에는 내장이 있고요. 요거는 횟감을 먹을 때는 이거는 버려줘요. 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식도고요. 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빨갛게 보이는 게 이빨입니다. 이빨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쓱 빼주시면 이렇게 이빨이 보이죠. 전복이 갖고 있는 이빨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내장 부분도 깨끗하게 칼로 밀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빨이랑 식도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복을 보면 전복을 저희가 이 부분을 닦잖아요. 이 부분이 애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조금씩 더러워지는데요. 뿔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뿔소라는 이 빨간색 부위로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옆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물질이 조금씩 껴있죠. 뻘 같은 게. 이제 이거를 솔로 밀 필요는 없고 그 흐르는 물에 손으로만 조금씩 헹궈 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살살살 밀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됐죠. 입구에 있는 따개비를 없애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비창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숟가락 같은 걸로 이쪽을 콕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찔러 넣으면 이렇게 쉽게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뿔소라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생깁니다. 아까 이렇게 저희가 비창으로 바로 뗄 때 바로 치맛살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치맛살이 안 보이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치맛살이 있다, 이 부분은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치맛살 부분이 드실 순 있지만 먹으면 엄청 쓴 부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쪘을 때, 그리고 구웠을 때, 그리고 회로 먹을 때도 치맛살은 제거해서 드시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내장 부위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내장 부위를 제거해주면 똑같이 식도랑 이빨 부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칼을 넣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빨이랑 식도는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맛살이 있죠. 이렇게 보이는 치맛살. 치맛살이 보이죠? 이거는 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쭉 떼줍니다.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치맛살이고, 이 부분 드실 수 있지만 엄청 쓴 부위라서 이 부분 무조건 버립니다. 자, 똑같이 여기 빨간색 기어다니는 부분은 또 손으로 씻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됐고, 똑같이 닭갈비 쪽을 비창 또는 숟가락으로 찔러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나왔고요. 이것도 한번 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회 썰 때는 이 빨간 부위를 아래로 가게 놔두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썰어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썰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썰면 뿔소라 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이 꼬독꼬독하면서 그 뿔소라 향이 살짝 나고요. 바다향도 나면서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나요. 그래서 아, 제주도 오면 뿔소라 회를 먹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뿔소라는 물론 초장에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 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름장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금과 참기름이 섞인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요 좀 더 고소하면서 이 본연의 뿔소라 향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뿔소라를 구이로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이를 할 때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이 있으면 밑에 불이 있고 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철망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눕히지 마시고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전복이나 소라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밑으로 향하게 있어야 안에 얘네가 갖고 있는 소금물이 적절하게 간을 배어주면서 익을 때 얘네가 타는 걸 또 방지해줘요. 이렇게 구워야 여기서 이제 보글보글 막 끓는 소리가 날 겁니다. 끓는 게 보이시면 그때 어느 정도 다 익게 된 것이고, 그때는 그냥 젓가락으로 쏙 빼셔도 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장까지 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드실 때 웬만하면 아까 회랑 마찬가지로 치맛살 부분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 드시는 게 쓴맛은 덜하고 뿔소라의 맛을 더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이하실 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찜도 이렇게 뒤집어서 익히셔야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적절하게 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익었을 때도 모양도 이쁘고 이제 이 따개비가 이렇게 쑥 나와요. 그래서 찔 때도 뒤집어 놓지 마시고 그 맛있는 향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뒤집어서 찔 때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뿔소라를 찔 때 물에다가 된장을 살짝 풀어서 놓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신기하게 된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뿔소라를 찔 때 된장을 살짝 풀어서 된장찜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뿔소라의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촬영 기준으로 뿔소라 1kg는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뿔소라를 회로 손질했을 때는 1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원이 더 붙는 이유는 그래도 사람의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뿔소라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1kg에 몇 개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사이즈로는 7개에서 8개가 들어가고 좀 더 큰 사이즈는 5개에서 6개,
작은 사이즈면은 10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뿔소라는 사이즈에 따라서 1kg에 들어가는 개수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뿔소라는 당연히 택배가 됩니다. 사실 저희 고모가 서울에 어떤 요리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좀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쓰는 뿔소라를 저희가 택배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는 하루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뿔소라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뿔소라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내드리면 얘네들이 동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애들이 그냥 스르르 기절해 버려요.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뿔소라를 받아 보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제주도 뿔소라회 제가 보여드렸죠. 망치로 깨서 이렇게 손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숟가락이나 비창을 이용해서 까서 회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이나 찜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택배를 이용해서 뿔소라를 받으신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산물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